아기 엄마예요. 오늘은 우리 미페퍼님, 우리 구독자,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님이 자꾸 보여달라고 우리 참나물이랑 미나리랑 이렇게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기 참나물이 여기 있어요. 저 뒷뜰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번지더라고요. 그날 친구가 주세포기 줘서 심었는데 뒤뜰에도 온전 참나물이고요. 앞에도 이렇게 많아서 저 참나물이 향기가 좋고 참 맛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나눠주고 또 지인들도 나눠주고 그래서 실컷 먹고도 많이 남아요. 미나리도 큰 먹고 나도 이렇게 계속 나가지고 금방 묻혔어. 이렇게 그냥 묻혀도 맛있고 오징어다 이렇게 묻혀도 너무 맛있어요. 아주 싱싱하고 그래서 금방 먹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나고 이래서 이게 벌써 십몇 년 넘었어요. 그런데도 저기 이렇게 올가닉으로 이렇게 좋은 미네랄도 풍부하고 독소도 제거해주는 미나리가.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 키엄마예요. 여러분 반가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뒷뜰의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와 미나리 야채를 가지고 건강에 좋은 우리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기억력을 정진시켜줘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 오징어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징어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소고기의 10배, 우유의 40배가 들어있어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작용을 하며 피로회복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줍니다. 오징어에 있는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피부가 되게 합니다. 오징어는 염증을 방지해주고 위염, 위궤양에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오징어는 미나리와 함께 드시면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최고의 건강식품이 됩니다. 미나리는 해독작용을 하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중금속 나트륨을 제거해 줍니다. 오징어 미나리 무침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주 해주셨어요. 그 새콤하고 시원하고 그 상쾌한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자주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나누어 먹으면 모두들 너무 맛있어 하고요. 너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인기 짱 건강 음식이에요. 먼저 초장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간마늘, 매실청, 식초, 소금,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네, 잘 저어주겠습니다. 네, 상큼하네.
보스만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이렇게 양념을 넣고 초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숙성시켜주면 더욱 감칠맛이 나서 더욱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숙성시켜주면 이렇게 색깔도 이뻐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오징어를 안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냈어요. 칼집을 이렇게 내주고 지금 또 이렇게 옆쪽에 또 내주고 그리고 반으로 커트해서 1cm 정도로 썰어줍니다. 그래서 물에 삶지 말고 그냥 쪄주면 더 맛이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오징어를 물에 삶지 말고 살짝 데쳐주면 더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납니다. 2분 정도만 해주면 되겠어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여기에 양파를 약간 살짝만 익혀줍니다. 그냥 안 익혀도 괜찮은데 익히면 어린아이들도 먹기도 좋고 살짝 익혀주면 단맛이 나니까. 네, 아유 너무 고소한 맛이 나네요. 네, 오징어를 2분 정도 살짝 익혔어요. 오,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맛있는 고소하고 네. 네, 미나리 뒷뜰 텃밭에서 따왔는데 한번 심어 놓으면 10년 동안 계속 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미나리를 몸에 좋은 미나리를 살짝 데쳤어요. 그래서 미나리를 데쳐서 썰어주고 여기 우리 오징어 미나리 무침의 가장 비법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데 이 무를 넣으면 너무 시원한 맛에 그냥 건강해지는 맛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미나리 오징어 무침에는 꼭 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고 무를 채썰어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이도 생채할 때 오이를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향긋하고 특별한 맛이 나거든요. 오이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청고추 뒤뜰에서 이렇게 고추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고추가 너무 달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제가 아침에 잠깐 따왔는데 청고추도 좀 썰어 넣고요. 또 홍고추도 넣고요. 그리고 양파는 살짝 여기 넣어서 양파를 익혔어요. 그러면
예, 안 익혀도 되는데 그냥 익히면 아이들도 먹게 단맛을 설탕 안 넣어도 단맛이 나서 살짝 익혔어요. 그래서 오징어 삶지 않고 살짝 쪄줬는데 오징어를 넣고 숙성된 초장 양념을 여기에 묻혀주면 됩니다. 하루 둬서 색깔도 이쁘고 아주 맛이 있어요. 초장을 넣고 향긋한 식초 냄새도 나고 미나리의 향긋한 냄새도 나고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거 반찬으로도 먹고 밥에 얹어서 비벼서도 먹고 건강해지는 해독작용도 해주고 면역성력도 높여주는 오징어 미나리 무침. 상큼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오징어 미나리 무침.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너무나 맛있어서 배가 고프네요. 새콤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만들어서 밥이랑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맛. 네, 여러분 시원하고 상쾌하고 행복해지는 느낌, 오징어 미나리 무침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몸에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오징어 미나리 무침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